관심을 가져도 좋을 만한 지역들을 계속 언급해 주네요. 효과가 큰 교통 호재들을 정리해 줬습니다. 광역 도시 계획에서 수도권에서 눈여겨봐야 할 여러 지역을 콕 짚어준 느낌입니다. 내집 마련이나 투자 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집쌤입니다. 날이 상당히 덥네요.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 수도권 광역 도시 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알아두면 도움이 되실 것이기에 간략하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서울 도시기본계획, 인천 도시기본계획 같은 지자체별로 도시기본계획이 있는데요. 해당 시도가 어떤 식으로 발전해 나아갈지 방향성을 설정해둔 해당 시도에서의 최상위 계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 보니 투자자들이나 부동산에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 종종 참고하고 계십니다. 수도권 광역 도시계획은 서울, 경기, 인천의 도시기본계획보다 상위에 있는 계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3개 시도의 발전 방향성을 정해둔 것이라서 각 지자체에서 광역 도시계획 과 엇갈리는 도시별 계획을 세우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광역 도시 계획을 알아두시면 장래 수도권 발전 방향성을 어느 정도 짐작하실 수 있죠. 다 보여드리기엔 너무 많고 주요 내용만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나라의 수도권은 2600만 인구가 모여 있는 곳인데요. 2018년 지역 총생산 기준 3개 대도시권 중에서 5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경제 규모가 꽤 크죠. 유럽 중소국가에 필적하는 수준이라고 하네요. 해방 이후 빠르게 발전한 만큼 여러 문제점도 있죠. 특히 출퇴근과 관련된 문제를 시민들이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수도권의 지향점을 쾌적한 생활환경이라고 대답하신 경우가 가장 많았습니다. 주거 실태 조사에서 15년 이내에 이사한 경험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왜 지금 사는 집으로 이사했냐고 설문조사를 했었는데요. 절반에 가까운 응답자가 시설이나 설비가 더 양호한 집으로 이사하려고 라고 답했었죠. 양호한 주택, 좋은 생활 환경에 살고자 하는 욕구가 매우 크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한정된 상위 주택들의 회복 속도가 현재 시점 매우 빠르고요. 수도권 광역 도시계획의 세 가지 핵심 키워드입니다. 살기 좋은 쾌적한, 경쟁력 산업, 상생 통합입니다. 이 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해 핵심 과제를 10가지로 세분화했는데 한 번씩 읽어보시고요. 좀더 구체적인 사항이 나옵니다. 중심지를 거점이라 칭하고 중심지가 연계되는 곳을 축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수도권의 중심지가 될 도시들입니다. 광역 거점 도시 서울, 인천, 수원, 의정부, 권역 거점 도시 고향 남양주, 성남, 화성, 지역 거점 도시 파주, 부천, 안양, 평택, 지구 거점 도시 강화, 포천, 양평, 이천, 전략 거점 도시 김포, 하남, 용인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도농 통합 지역인 지구 거점 도시를 제외하고 대부분 관심 가질 만한 지역이라고 생각되네요. 자, 여기서 의정부가 광역 거점 도시에 포함된 것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이런 중심이 되는 도시들을 어떻게 연결하는지가 중요한데요. 기존 격자형에서 방사 순환형으로 개편할 예정입니다. GTX ABC 노선과 공항철도로 방사축을 만들고 순환축으로 수도권 제1, 2 순환고속도로가 사용될 것입니다. 이게 미래 방사축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GTX ABC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그리고 미래 순환축은 수도권 제2 순환고속도로. 효과가 큰 교통 호재들을 정리해 줬습니다. 상승기가 지속될수록 확정된 교통 호재 인근 지역이 상승폭이 커지는 경향이 있죠. 다음 10대 과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핵심 과제 1번은 광역교통수단을 확충하는 것입니다. GTX, DEF 얘기까지 나오는군요.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나 국토부에서 경제성 평가 등을 하기 때문에 노선 위치는 변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예상 위치만 보시고 덥석 투자하시는 것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간선도로나 지상철로 인해서 지역 간 단절이 되면 좋을 게 없습니다. 비용이 많이 들긴 하겠지만 장기적으로 지하화하는 계획이 계속 나오네요.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경인고속도로, 경부간선도로, 동부간선도로, 경인선, 경부선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3번 단절된 공원 녹지를 복원하고, 4번 친환경 교통 및 에너지 관리를 하고, 5번 복합 문화 거점을 조성한 데는 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5번까지는 쾌적한 수도권을 만들기 위한 과제였다면, 6, 7, 8번은 세계적인 수도권을 만들기 위한 핵심 과제입니다. 여러 교통수단이 만나는 곳에 환승센터를 만들게 됩니다. 교통의 요충지가 될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에서 발표한 자료 중 일부인데요. 지역별로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도권의 신성장 산업벨트인데요. 생태관광, 스마트 농업벨트가 있는 남양주, 광주, 가평, 양평 이쪽은 북한강, 남한강 물줄기로 인하여 수도권의 용수를 공급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수질 오염에 꽤 민감하죠. 수도권 정비계획법상 대규모 개발 등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장보다는 오염이 덜한 창고 같은 것들이 많습니다. 통일을 대비한 평화 경제 벨트는 개인으로서 예측할 수 없는 범주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견입니다. 그래서 ICT 스마트 벨트, 국제물류 첨단 산업 벨트, 글로벌 비즈니스 벨트 이세 곳에 관심을 갖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핵심 과제 8번은 해안 수변 공간 및 평화 관광 공간을 조성한다고 합니다. 핵심 과제 9번, 10번은 상생 통합의 수도권입니다. 서울, 인천, 경기를 합하여 생활 권역을 나누었습니다. 생활권 1은 서울 도심권과 서부권, 경기 고양, 생활권 2는 서울 동부권, 경기 양주, 의정부 남양주 구리,
생활권 3은 서울 동남권 하남 성남 광주. 생활권 4는 경기 과천 안양 의왕 군포 안산 수원. 생활권 5 서울 서남권 경기 부천 광명시 흥 김포 인천광역시. 생활권 6 파주 동두천 포천 연천. 생활권 7 가평 양평. 생활권 8 이천 여주. 생활권 9 용인 화성 오산 안성 평택. 이렇게 9개의 생활권으로 구분 지었습니다. 이렇게 나눈 생활권별 주요 전략입니다. 한 번씩 읽어보시면 해당 지역에 대한 이해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같은 수도권이지만 투자로만 본다면 6, 7, 8 생활권보다는 다른 생활권을 선택하시는 것이 더 안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6에서 파주, 운정 정도는 제외하고요. 생활권 1, 5에서 관심 있게 봐야 할 곳을 표시해 줬습니다. 서울 도심, 여의도 영등포, 대곡 화정, 부평 구월, 송도입니다. 관심을 가져도 좋을 만한 지역들을 계속 언급해 주네요. 여기서 이런 파란 원, 노란 원도 주목해서 보시고요. 생활권 4, 9에서는 동탄과 수원이 생활권 광역 거점 역할을, 안양, 군포, 안산, 용인, 고덕이 생활권 권역 거점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광역도시 계획에서 수도권에서 눈여겨봐야 할 여러 지역을 콕 짚어준 느낌입니다. 내집 마련이나 투자 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수도권은 전국 어느 도시보다 수요량 대비 공급량이 매우 부족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시기상으로도 적절한 순간이 왔습니다. 사실 작년 말부터 계속 수도권에 내집 마련하시라고 말씀드리긴 했죠. 제가 운영하는 무료 오픈 채팅방에 오시면 경매 관련 문의, 매주 부동산 시장 상황 분석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아래 더보기를 누르시면 오실 수 있으세요. 오늘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집쌤이었습니다.